좀 해볼까요? 예. 아,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뭐 무조건 기본 20만 원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 20이에요? 네. 그래서, 20만 원? 네. 그래서 아니 얼굴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20만 원씩 담냐고. 그리고 거제도 가서는 저희가 제가 신랑 따라 교회를 다녀요. 네. 예, 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맡고 있거든요. 네. 초등부 선생님부터 맡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지인들을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애기 아빠가. 예. 그러면서 저는 정말 얼굴도 모르고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10만 원 너무 많다고 좀 줄이자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화를 내면서 제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네. 내가 사는 게 보람이 없다. 자존심 상한다면서. 부족은 좀 못 내겠다고. 그 10만 원이 모르는 사람한테 용돌이를 주는데 근데 자존심이 상할 문제는 아닌데 자존심이 상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자존심이 상하대요. 그럼 정말 크게 싸웠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보통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하고 저는 정말 얼굴도 모르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누구 뭐 그 선생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예. 그러면 저는 그러면 여보 3만 원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화를 내면서 정말 대화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모르는 분한테도 그렇게 주면 교회에 그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교회 사람들이 꽤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좀 거제도에서 커요. 네.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1,000명이 무슨 일 있으면 다 10만 원씩. 얼굴 한 번씩 마주친 분은 10만 원은 드려야 되고 조금 지금, 안다 싶으면 20만 원.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누가 남편분께. 내가 내일 모레 생일이에요. 아유, 제 이양은 씨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남편분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런 표정이었어요. 한번 입장을 좀 얘기해.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하잖아요. 20대 초중부터 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는 안매 있어도 전 10만 원 정도는 했거든요. 그 밑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 안 변만 했어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집사람이 3만 원, 5만 원 이야기하면 저는 솔직히 못 하겠어요. 낯간지러워서. 낯간지러워서. 근데 아이들도 키우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꼭 10만 원을 하셔야 되는 건지. 지금은 집사람의 반대도 있고 해서 제가 돈도 없고 해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